반종민 소장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함코미드 다섯 가지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의 오킨스전자, 파이버프로, 뉴플렉스, 메커스, 유니퀘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0가지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이고요. 이 현대공업은 그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이긴 한데, 특히 이제 주요 협력 업체로 자동차 시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가 주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10분 만에 완전 충전이 되고 6,000번의 충방전을 해도 뭐 용량이 80% 유지되는 새로운 뭐 전구체 배터리 기술이 좀 개발됐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나왔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마로서 좀 얽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배터리 응극에 그 마이크론 크기의 실리콘 입자를 써서 문제를 극복했다라고 좀 내용이 전해졌다 보니까 기존에 한 1월 한 중순 때나 그때 한번 상승을 일시적으로 좀 크게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동사의 경우에는 2021년 당시 때 2차 전지 그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그 엠프리우스에 대해서도 140만 달러의 규모의 그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그 이슈가 좀 부각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루시드의 그 1,600억 원 규모의 그 시트 양산 공급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오늘 첫 번째 종목 현대공업 먼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님 종목 주시죠. 네, 오킨스 전자입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이나 이제 커넥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버닌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을 이제 높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CLX에 관련돼서 강화 방침을 이제 발언을 한 이후로부터 사실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점에서 뭐 한 17%, 약 20%가 좀 안 되는 정도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증시의 대형주 주가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라든지 그리고 뭐 CLX가 됐든 온디바이스가 됐든 많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확장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지지가 좀 된다고 하면 반등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삼성 이제 갤럭시 S24가 이 AI 휴대폰에 좀 탑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사전 예약이라든지 흥행몰에 좀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갖춘 요소로 좀 보신다고 하면 오킨스 전자 저점에 좀 내려왔었을 시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달부터 좀 시세가 나왔던 오킨스 전자 오늘의 첫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 최초로 2023년 때, 그러니까 작년 때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좀 돌파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기록을 좀 달성을 했는데, 4분기 그 4공장의 매출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공장 운영 효율 제고를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4월부터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5공장에 대해서 지금 건설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해 일환으로 ADC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세일즈 오피스 그러니까 영업 사무소를 구축을 통해서도 해외 쪽에 지금 수주 네트워크 구축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해외 쪽에 네트워크 확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더 모멘텀이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3만 9천 원에 지금 주가가 안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2월 중순부터 계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좋은 실적과 함께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준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파이버프로입니다. 이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에는 광객칙기기고 편광을 제어하는 기술을 이제 핵심 기술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횡보를 거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조금씩이나마 이제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의 필수 하드웨어인 광섬유 광선 센서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선 센서가 항공 우주 로봇 자율 주행 그리고 AI에 필수적으로 좀 사용이 됩니다. 아직은 뭐 이제 AI까지는 뭐 부각이 되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주 항공 쪽에 그래도 이제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나로호라든지 누리호에 또 이제 부자재를 좀 공급한 이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천천히 이제 매물을 조금씩 소화해 나가면서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조비 에비에이션은 연방 정부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아 이 테스트 권한을 확보했는데 이제 이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에게도 이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버프로 기존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소장님 다음 종목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좀 블랙핑크가 있긴 한데 이 블랙핑크는 지금 단체 활동만 가능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에 지금 여성 아이돌로 봤을 때는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몬스터가 계속 좀 크게 안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자 한다면 블랙핑크에 대해서 단체 활동 시기에 대한 예측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4분기 때 실적은 그렇게 뭐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지 않고 1분기 때까지도 그렇게는 희망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 23회 때 양현석 CP가 200억 원 그 자사주 매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균 단가가 43,300원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43,000원 아래 때까지는 그래도 뭐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반영을 해서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두 달 이상 별도의 호재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1분기 때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어림잡아 볼 때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을 좀 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주목해서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종목 주시죠. 네, 뉴프렉스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애플의 XR기가 출시된 이후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올 연말 안에 이제 XR 기기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뭐 단기 뭐 과열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런 열기가 좀 주춤이 된 이후에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이제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일단 초도 물량이 뭐 완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리셀가도 약 두 배가량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C나 콘솔 게임을 무료로 XR로 구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이 XR 기기하고 접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시너지가 더 커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게임 산업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인 걸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뉴플렉스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그 공동인증 그리고 간편인증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AI 보안 서비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동사의 경우에는 그 토스뱅크 지분을 한 2.09%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토스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상장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토스에 대해서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일시적으로 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인증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채롭게 AI와 로봇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따른 클라우드까지 확대돼서 나중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6G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 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인증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전일 그 인감에 대한 그 디지털 인감에 대한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증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과 인증 쪽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디지털 인감이 진짜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는 점이 좀 체크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다만 좀 시총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증 사업이나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토스 관련주로의 상승 모멘텀도 유효한 네 번째 한국 전자 인증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맥커스입니다. 사실 맥커스가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연일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맥커스를 지금 떨어지는 시점에서 말씀 좀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13,000원 선까지 좀 내려왔었을 시에 턴이 좀 진행이 될 때 뭐 그때는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맥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뭐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자일링스의 국내 총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최근 같은 경우 그런 AMD의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뭐 약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을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고객사의 사양에 맞게끔 이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로 설계 이런 기술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커스 같은 경우에는 자일링스뿐만이 아니라 뭐 르네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로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이제 500여 개 기업 IT 기업에 좀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사들은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MD가 인수한 이 자일링스가 전 세계 시장의 50%에서 55%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 AMD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맥커스도 네,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워낙 또 가파른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왔고요.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컴위드고요. 이 한컴위드는 그 PKI 및 그 암호 기술 기반에 통해서 그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블록체인과 그 스마트 시티 중심의 그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도 사업 영역을 좀 확대 중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그 흐름들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12월 그 막바지 가서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2021년 그 피터 릴이 출자한 크레센더 에쿼티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파트너스가 투자 유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흐름이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컴 위드의 계열사 중에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항공 우주 산업 분야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우주 전문 기업으로서 좀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 한컴 위드가 단순히 그 보안이나 AI 쪽에 부각받을 것이 아니라 추후엔 그 우주 쪽에 그 우주 항공청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드론과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쪽에서도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항공 우주와 관련된 섹터의 경우에는 5월까지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받았을 때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컴 위드는 일단 지금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4,800원대 저항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00원대 저항 라인 아직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이 좀 나온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사실 유니퀘스트는 이 반도체 솔루션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유통을 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부분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통회사가 계속해서 좀 상승했던 이런 이유를 좀 본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반도체 칩 제조사들이 이제 판매하는 비중보다 이 유통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비중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사의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성장이 좀 이제 가시화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현재 한 36% 정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 관련돼서 이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이런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 AI 산업에 대한 이런 확장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유통회사들의 이제 향후 흐름들도 긍정적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에도 반도체 칩 매출이 좀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조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가 그래도 연초돼서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유니퀘스트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